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죄 짓고는 사람이 정말 못 산다. 죄 짓고 못 산다. 성장하면서 부모의 어깨 너머로 들었던 이야기를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저의 뇌리에 쿡 박혀있는 그런 말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은 자꾸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져든 듯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대부분 특별일부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가 이끈 오산시 지역구 국회의원 재검표장은 원고 및 변호인단의 재검표 거부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특별일부 대법관 사인처럼 아예 내놓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부역하는 대법관들이 도대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눈치껏 그동안 특별일부 대법관들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노태학 대법관을 비롯한 사민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야와 시계를 좀 확장하고 멀리 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도껏 눈치껏 하면 좋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대법관들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일 것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잉크젯 인쇄기를 사용해서 깜쪽같이 사람들을 속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전투표지로 인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라고요. 우리는 앱선 프린트로 출력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매의 눈을 가진 인쇄 전문가들 따돌릴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앱선 프린트 출력 물질을 보이는 잉크젯 인쇄기를 사용해서 대량으로 고속 인쇄했습니다. 잉크젯 인쇄기가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인쇄기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하좌우를 모두 재단기를 사용해서 잘라야 됩니다. 잉크젯 인쇄기가 고속 인쇄가 가능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은 프린터와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을 모두 다 재단기로 가지고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앱선 프린트 출력물의 경우는 사전투표지가 상하로 한 장씩 절단됩니다.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르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약점을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오카레나 리듬했던 네 가지입니다. 본드 먹은 투표지, 스카치 테이프 먹은 투표지, 두 장이 붙어있는 투표지, 좌우 절단 과정에 종이 찌꺼기가 붙은 투표지, 좌우에 남은 종이 찌꺼기를 억지로 떼어내다가 찢어진 투표지 등입니다. 참고로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투표지 좌우에 재단기로 잘린 흔적들이 대부분 뚜렷이 남아있습니다. 인쇄 이후에 재단 과정을 거친다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루페 등을 이용하면 잘린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 무효표가 아니고 유효표로 처리했습니다. 그런 유효표로 처리한 대법관들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검정보조라는 이름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투입해서 투표지 분류기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안면 몰수하고 붙어있는 투표지를 서로 갈라놓기 위해서 100장짜리 묶음의 투표지를 비틀고 책상에 탁탁 치는 증거 인멸 행위를 대법관들이 용인한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정보조란 명목으로 검증을 전담했습니다. 카지노 딜러들처럼 투표지를 탁탁 붙은 표를 떼고 재단 이발이를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벌을 다 어떻게 받겠습니까? 정말 한 분이 SNS상에 이번 재검표를 잘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가운데 검정색 줄이 거진 투표지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입니다. 세 번째는 정규 도장보다도 큰 투표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초록색 투표지, 붉은색 투표지, 일부러 접은 사전투표지 묶음, 자석 투표지, 옆구리가 찢긴 투표지, 비구격 도장, 도장 위에 인쇄된 투표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특별일부의 대법관들은 무효표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뭘 보고 그렇게 합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